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새해 들어 첫 시작은 밤을 재료로 하는 체스넛 시리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 맛있는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귀진하면서 맛있는 산미 플랫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토핑 재료로 사용할 생밤, 곶감, 무화과를 잘게 썰어서 다져주고 모두 같이 넣고 꽉꽉 눌러가면서 잘 섞어주세요. 쿠키 도우를 만들 가루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도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를 가루 재료에 넣고 섞어주세요. 어느 정도 섞였으면 이렇게 누르고 뒤집고를 천천히 5분 정도만 반복해 주세요.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18cm by 14cm 크기로 키워준 후에 토핑 재료를 올려서 골고루 펴주고 3cm by 7cm 사이즈 12개 조각으로 잘라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븐에 넣을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멋지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쿠키 도우는 잘 구워져서 단단한 느낌이고요. 토핑도 많이 건조되면서 단단해졌지만 살짝 촉촉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잘라보면 아주 부드럽게는 아니고 살짝 부러지는 정도의 느낌으로 갈라집니다. 한입 먹어보면 와삭한 식감과 함께 호밀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토핑은 건조되면서 밤에 식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기분 좋은 밥맛과 간맛에 무화과 특유의 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근사한 맛의 스낵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